자, 그럼 이제 라우팅 함수를 만들어서 등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서 새로 파일을 하나 만들어 봅니다. app8.js. 자, 만들고요. 자, app7.js의 코드를 저는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할 겁니다. 여러분은 꼭 복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복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app8.js 이 코드를 그냥 다시 쭉 입력을 해보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면 자, 이제 포스트 방식으로 들어오는 요청 파라미터도 처리할 수 있도록 body passer까지 이렇게 등록을 하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middleware에서 해주는 게 응답을 보내주는 거다라고 하면 자, 이렇게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지 않고 이제 라우팅 함수를 사용을 하겠다. 자, 그러면 라우팅 함수라고 하는 거를 일단 여기다가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얘기한 것처럼 express라고 하는 객체가 있으면 여기에 점, 자, router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한다. 자, 그러면 리턴되는 객체가 있는데 그거를 router라고 하는 이름의 자, 변수에다가 할당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자, 그걸 사용해서 자, 등록을 하겠다. 자, 그러면 그 사용하는 방법은 요 중간에 할 거고요. 그걸 다 사용하고 나면 app.use라고 해서 middleware로 등록한다. 그래서 slash라고 하는 거에다가 router 뭐 이렇게 등록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요 중간에 등록한 자, 라우터라고 하는 거, 즉 라우팅 함수가 되겠죠. 라우터에다 등록한 그 라우팅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라우터 점 우리가 라우트라는 함수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라우트라고 하는 함수에다가는 요청 패스를 지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slash process slash login이라고 하는 요청 패스를 등록을 합니다. 이 요청 패스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 자, 포스트 방식으로 처리를 하겠다.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보낼 때 포스트 방식으로 보내는 거를 전제로 두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 안에 콜백 함수를 넣어주는데요. 자, 중괄호 엔터가 됩니다. 자, 여기에 파라미터로 req, res라고 하는 객체가 전달됩니다. 잘 알죠? 요청과 응답 객체가 됩니다. 결국에는 클라이언트가 요청이 들어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자, 응답을 res로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뭐예요? 미들웨어처럼 모든 걸 받는 게 아니라, 자, 요 요청 패스로 들어온 것만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서버에서 로그를 확인할 수 있도록 console.log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슬래시 프로세스 슬래시 로그인 자 뭐예요? 라우팅 함수에서 받음이 되겠죠? 자, 라우팅 함수에서 받음 뭐 이렇게 책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로그를 찍었지만 출력을 했지만 뭐 어떤 이름으로 하든 상관은 없죠. 그냥 확인하기 위한 용도니까요. 자, 그럼 아까 우리가 login.html 페이지에서 보냈던 것처럼 뭐예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확인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자, 포스트 방식으로 오니까 req.body.id라고 넘어올 거예요. 만약에 get 방식도 쓰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세로 줄 넣고 하셔도 되겠죠. req.query.id. 자, 그러면 이거를 var param id로 받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패스워드도 동일하게 할수 있겠죠? var param password라고 하는 거는 req.body.password 세로 줄 req.query.password 이렇게 할수 있다. 유저 에이전트라고 하는 헤더 정보를 얘도 빼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냥 여기서는 파라미터만 확인을 해봅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응답 코드를 한번 넣어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res.writehead라고 해서 자, 200이라고 하는 코드를 넣고 되게 자, 객체를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자, content type이라고 하는 거 값을 text html 그 다음에 자, character set이라고 하는 거를 utf8 이렇게 한번 넣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res.write라고 하고요. 자, h1 태그 이렇게 넣고 자, 서버에서 로그인 응답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res.write라고 해서 여기다가 파라미터를 넣어볼 수 있겠죠? 자, div라고 하고 p 태그, paragraph 태그를 이렇게 한번 추가를 해봅니다. 자, 근데 지금 이게 몇번 조금 입력해보다 보면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 돼요. 그렇죠? 이렇게 일일이 다 집어넣고
하는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다시 플러스를 하고 다시 이렇게 하다 보면 큰 덤프가 중복되거나 하면서 에러가 자꾸 생기죠. 에러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하겠지만 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웹페이지를 미리 저장을 해놓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응답을 만듭니다. 나중에 우리가 뷰라고 하는 걸 하면서 다시 할 겁니다. 그때 되면 좀더 편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여기다가 파람 아이디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 붙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패스워드 그냥 바로 붙여봅니다. 자, 파람 패스워드. 그 다음에 res.end로 그냥 보내보낼게요. 자, 그러면 웹페이지의 내용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응답으로 가겠죠. 그러면 여기 밑에서 우리 미들웨어에서 응답하던 건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얘는 없애주는 거죠. 그러면 라우팅 함수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요. 슬래시 프로세스 슬래시 로그인만 이제 처리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N키 누르면 자, 또 이미 실행이 돼 있대요. 자, 이런 에러 상당히 자주 보네요. 자, 우리가 이미 실행해 놓은 거를 중지를 안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겠죠. 자, 컨트롤 C 눌러서 명령 프롬프트 있고 중지를 하고요. 여기로 다시 와서 여기서 바로 실행해 봅니다.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N키 누르면 자, 이렇게 실행이 되고요. 자, 이거를 우리가 로그인.html 파일에서 요청을 하면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포스트 방식이니까 주소 표시줄에다가 그냥 다 날릴 수가 없죠. 요청 파라미터를. 근데 보면 이거는 그냥 요청 패스 없이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 그대로 날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자, 추가로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고요. 자, 그거를 로그인.html이라고 하는 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던지 아니면 여기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파일 만들기 로그인 2.html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로그인.html에서 만든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어떤 요청 패스로 요청을 할 거냐라고 하는 거를 명시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거를 우리가 여기에 form이라고 하는 거에 메소드는 get 방식이냐, post 방식이냐라고 하는 걸 하는 거고요. action이라고 하는 데서 요청 패스를 지정합니다. 우리가 서버에서 라우팅 함수를 만들 때 슬래시 프로세스 슬래시 로그인이라고 했었는데 동일하게 넣어주면 돼요. 그럼 그두 개가 매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요청 자체는 아까 거기서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웹 브라우저를 열고요. 여기에 public에 로그인 2.html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고요. 자, 마이크 자, 이름 같은 걸 넣고요. 전송을 누르면 자, 이렇게 응답이 오게 됩니다. 자, 신기하죠? 자, 여기에 그리고 위에 보면 슬래시 프로세스 슬래시 로그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요청한 요청 패스가 그대로 넘어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신 이거를 이게 아니라 슬래시 프로세스 그 다음에 add 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어떻게 돼요? 자, 처리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라우팅 함수라고 하는 거는 미들웨어처럼 전체를 받는 게 아니라 요 요청 패스만 처리하니까 요 요청 패스가 아닌 거에 대해서는 처리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자, 이 라우팅 함수라고 하는 거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충분히 익숙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라우팅 되는 과정 얘기한 것처럼 다시 한번 보면 자, 서버 쪽에서 슬래시 프로세스 슬래시 로그인을 처리하라. 요청 패스를 등록을 했잖아요. 그러면 클라이언트 쪽에서 만약에 폼 태그를 이용해서 요청을 한다라고 하면 액션 정보를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액션이 결국에는 요청 패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거기 보시면 자, 우리가 요청 파라미터를 보낼 때요. 자, 요청 파라미터를 보낼 때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get 방식으로 보내는 것과 post 방식으로 보내는 거를 지금까지 봤어요. 근데 그거 말고 URL 파라미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URL 파라미터. 그래서 URL 파라미터는 뭐냐? 자, URL 파라미터는 자,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요청 패스의 일부가 파라미터로 쓰이는 거예요. 우리가 요청 파라미터라고 하면 물음표 뒤에 이름과 값으로 구성이 됐는데 그게 아니라 요청 패스의 맨 마지막 거. 여기에다가 그냥 바로 파라미터 값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값을 가지고 그대로 매핑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방식을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청 파라미터만 살짝 바꿔주는 거라서 자, 파일 이름을 자, app8이라고
했죠. 자, app8이라고 하는 거 그대로 놔두고요. 그 다음에 밑줄 긋고, 자, 02.js로 하나 만들어 봅니다. 자, 그래서 app8.js에서 썼던 그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번 해보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자, 여기 보면 요청 패스를 이렇게 매핑을 했잖아요. 근데 요거를 슬래시를 붙이고요. 자, 여기다가 요청 패스를 계속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땡땡 콜론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네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뭐 로그를 찍을 때도 땡땡 네임 라우팅 하면서 해서 받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정보가, 자, 이 정보가 넘어오긴 하는데 이 정보가 어디로 넘어오냐라고 하면 저 네임이라고 하는 이게 파라미터처럼 넘어와요. 그래서 req. 자, params.name으로 참조할 수 있습니다. 자, 요 네임이라고 하는 요청 패스에 들어가 있는 일부가 이쪽으로 처리가 돼서 들어가는 거죠. 자, 익스프레스에서 그거를 처리를 해 주게 됩니다. 그거를 var param name으로 받아보겠죠. 자, 다른 파라미터와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게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응답을 줄 때 자, 요거를 조금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param name이라고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서버를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자, 기존 거는 중지를 하고요. 자, app8-02라고 하는 거를 Ctrl Shift Alpha 엔키 눌러서 실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데, 자, 요청은 어디서 했어요? login2.html에서 했죠? 그러면 login2.html에서 약간 바꿔서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새로 파일을 만들고요. login3.html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자, 로그인 2.html에 있는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고요. 자, 여기에 요청 패스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요걸 이제 바꾸겠다는 거죠. 슬래시 사람 이름을 넣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라고 넣어볼까요? 자, 그러면 요청 패스에 파라미터가 붙어서 들어가는 형태가 된다. 자, 보통은 이제 이 요청 패스에다가 자, 어떤 명령을 할 거냐, add를 할 거냐, list를 할 거냐 뭐 이런 거를 요청 파라미터로 받아서 처리하고 싶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요청 패스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하면 기능이 뭐다라고 하는 걸 구분하기가 쉽거든요. 물론 이제 요청 파라미터를 전부 다 받아서 할 수도 있지만 예, 이렇게 하면 요청 패스 좀 더 명확하게 보이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예, 자주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실행을 해보시면 되겠죠. 아, 서버는 아까 다시 실행을 했네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우리가 웹 브라우저를 열고요. 자, HTML 페이지가 로그인 3.html 됐죠. 여기다가 id 네, 테스트 자 123456 이렇게 하고 전송해 보면 자 이렇게 요청 패스에 들어간 마이크가 그대로 여기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그래서 요청 패스라고 하는 거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자, 이거를 URL 파라미터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URL 파라미터. 그래서 URL이 뭐예요? 요청 패스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자 URL 파라미터를 사용하게 되면 req라고 하는 요청 객체 안에 params 객체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요청 파라미터 또는 이렇게 URL 파라미터처럼 뭔가 클라이언트가 어떤 데이터를 전달하고 싶은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get 방식으로 보낼 때 자 query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post 방식으로 보낼 때 body 안에 들어가고요. URL 파라미터처럼 요청 패스 안에 포함시킨 거는 params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오류 페이지 보여주기라고 하는 기능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 페이지나 이런 것들은요. 자,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미들웨어가 아니라 라우팅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지정한 패스 위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그때 먹통이 되게 아무것도 반응이 없게 또는 뭐 아주 단순한 메시지만 보여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예쁘게 디자인해서 보여주거나 하고 싶을 때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이렇게 등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보면 자, 여기 있는 요 코드를 그대로 입력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pp-all이라고 해서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한번 넣어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요? app8.js 또는 app8 자, app8.js에 넣어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자, 모든 페이지에 대해서 자,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 자,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게 app.all. 자, all이라고 하는 함수는 뭐예요? all이라고 하는 함수는 모든 요청에 대해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별 표시 하나 넣고요. 자, function이라고 하고 req, res 파라미터를 받는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합니다. res.status라고 하면 응답이 되겠죠? 404, 200은 OK. 자, 정상 응답이고요. 404는 문서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자, 그 내용이 됩니다. h1이라고 하는 태그를 한번 입력해 보고요. 야, 요청하신 페이지는 없어요. 자, 실제로는 이제 뭐 디자인도 하고 CSS도 적용하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봅니다. 이렇게 하고 서버를 실행을 하고요.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N 키로 실행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와서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돼요? 아무거나 해 보면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뭐 아무거나 해 보면 자, 요청하신 페이지는 없어요라고 나오죠. 자, 지정된 자, 라우팅 함수 쪽으로 요청 패스를 만들지 않으면 저 에러 페이지처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에러 메시지를 자, 정확히 처리를 하겠다 또는 페이지를 좀더 미세하게 처리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익스프레스 에러 핸들러라고 하는 걸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404, 자, 문서를 찾을 수 없음 이런 것들을 등록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에러 정보를 자, 필요한 대로 우리가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아까처럼 간단히 텍스트 하나 보여주는 게 아니라 페이지를 보여주고 싶다, 에러 페이지를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다 등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HTML 파일 만들어주면 이 페이지가 그대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죠? 퍼블릭 폴더 안에 이걸 만들어뒀다. 그리고 이걸 만들면 클라이언트 쪽에 그대로 보여지게 돼요. 자, 설명을 하면 이제 404 에러, 자, 뭐예요? 익스프레스가 404 에러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이 페이지를 던져줘라. 라고 하면 자, 그 페이지가 화면에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우팅 함수를 했는데요. 얘기한 것처럼 라우팅 함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들웨어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여러분이 꼭 여러 번 입력해서 익숙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계속 나오게 되죠. 자, 여기까지 해서 라우팅 함수 알아봤습니다.